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종로사랑의 노현지입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더위와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을 달랠 여름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며 TV로 보는 종로사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월에 준비한 종로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청진구역 지하보도 설치 및 지상보도 개선 사업을 1차 완료. 1호선 종각역과 5호선 광화문역 주변 빌딩 4곳을 연결한 지하보행로를 개통하고 지상의 청진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하보도가 개통되면서 5호선 광화문역 인근 240m 구간이, 1호선 종각역 350m 구간이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광화문역과 종각역 사이 대부분을 지하로 오갈 수 있게 된 한편, 종각역과 광화문역을 잇는 지상보행로를 보행자 친화형 도로로 개선했습니다. 종로구는 청진동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621년 종로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청진공원과 한옥 건물을 복원한 종로 홍보관도 마련했습니다. 청진공원은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철거된 한옥자재를 재활용하고 옛 건물터와 전통 담장을 되살려 옛 청진동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건물 간 보행 동선이 단절됐던 청진구역. 종로구는 청진구역 전체를 하나의 지하공간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행자들과의 협의 끝에 사업비 586억 원 전액을 민간협의체에서 부담하는 민간투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보행자 우선의 걷기 종로가 만들어진 한편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소식입니다.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펼쳐집니다.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두려움을 용기로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통해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마주하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종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7월 10일 개최됩니다. 젊은 국악인재 육성과 전통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이번 대회에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을 아시나요? 우리 전통의 멋과 정취에 빠져볼 수 있는 북촌. 종로구는 북촌의 전통공예 콘텐츠를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마련된 프로그램 체험과 전통공예 작품 관람이 가능한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종로구는 대한민보의 예터에 이도영 화백이 그린 최초의 만화에 등장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한국만화 탄생지 기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한국만화 탄생지 공간 바닥에는 국내 대표 작가들의 만화 캐릭터를 새겨 걷고 있는 거리가 한국 최초 만화 탄생지임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종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에서 리더십 캠프를 실시합니다.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존중과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어 다문화의 가치를 통해 문화 수용과 평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7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과 예비 부모님 20명을 대상으로 부모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됩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만 3세에서 5세 유아와 아빠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아이와 함께 아이조아 놀이교실이 진행됩니다.
유아 한 명과 아빠 한 명으로 구성된 13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월부터 평창 경로당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지센터형 경로당으로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집 코너입니다. 종로구의 북촌마을 안내소와 편의시설이 2016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 대통령상에 선정됐습니다. 북촌마을 안내소와 편의시설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화장실과 창고를 개조해 안내소로 만들고 안내소를 감싸고 있던 35m 높이의 옹벽을 허물어 정독도서관과 연결했습니다. 2014년에는 수성동 계곡 복원으로 대통령상을, 2015년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장으로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3년 연속 국토경관 디자인대전 수상을 이룬 종로구. 앞으로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과 공공건축물로 종로의 품격을 높여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종로구. 함께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에 특정 분야 사업을 중점 평가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과 대내외 기관 평가에서 종로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변화한 종로의 모습을 알아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4년 종합 1등급, 전국 자치단체 2위, 2015년 종합 1등급, 전국 자치단체 1위에 선정된 종로구. 종로구의 전 직원은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청렴 으뜸구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종로구의 정체성과 특색에 맞는 행정을 제시하고 법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종로구 기본조례. 종로구는 앞으로 기본조례에 기반을 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위해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종로구. 올해 4월 30일에는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전용 극장, 아이들 극장을 건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 학교 주변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시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작한 도시비우기 사업은 약 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데 이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로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MBC 지방자치 특별기획 우리들의 행복한 지방자치에 방영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발생하는 주차장 건립 대신 부설 주차장 일반 개방을 통해 나눔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종로구. 2015년 그 성과를 인정받아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에선 아이디어를, 민간이 사업비를 전액 투자한 청진구역 지하보도 설치 및 지상보도 개선 사업.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 우선의 걷기 좋은 종로가 만들어진 한편 노후화된 도시 기능이 회복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명륜 건강증진센터를 개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왕산 숲길을 조성하고 숭인 근린공원의 순환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 또 교남동 주민센터 지하수영장을 탁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해 개관했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배드민턴장을 개관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종로구는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는 청결한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방석밥잔 키운 동과 환기시설 기름때 제거 등
청결관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 숭인지역은 200억을 지원받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평창, 부암, 구기동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자문박 창의예술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주민 행복정책, 행복드림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로 행복드림 부메랑 사업은 자원봉사나 이웃돕기 등 행복한 실천을 자율적인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하는 릴레이 행복실천 사업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인원에 따라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서 후원금을 적립. 이 후원금은 연말에 관내 저소득 쪽방 주민들의 특례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웃에게 행복이 되는 종로 행복드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운 효자동에 위치한 김용현 베이커리 대표 김용현님은 관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31일 발생한 수입금을 종로 장애복지관의 후원금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홀수달 마지막 날 발생한 수익금의 3분의 1을 후원금으로 전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남매의 어머니이자 평택상회의 사장님인 김순전 주민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음식을 조금 더 준비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도니동 쪽방촌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김순전님, 감사합니다. 지난 6월 9일, 도니동 쪽방 지역에는 마을의 공터를 청소하고 골목을 꽃과 벽화로 채우는 행복드림 게릴라 가드닝 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조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도니동 쪽방이 밝고 생동감 있는 마을이 됐다고 하네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성균관대 정문공터에서 되는 대로 벼룩시장이 개최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고요. 벼룩시장 판매자 참가비는 어르신 무료 영정사진 촬영에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극단 조율에서 좋은 연극 공연을 함께 만들어갈 배우, 조연출, 의상, 스텝, 기획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청렴 1등구로 자리 잡은 종로구.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 마인드를 다지기 위해 7월 21일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한 삶과 실학 사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종로 다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종로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이번 강좌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꿈 이루리, 토요직업체험과 두뇌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도서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도서관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합니다. 산후 건강관리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해 주세요. 7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청운 효자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교실이 진행됩니다. 7월 21일에는 모유수유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일환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출산 전후 4주 이내 보건소에서 가능하고요.
간호사의 가정 방문에 대한 별도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영아 가정에 기저귀 조제 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격과 선정 기준을 참고하고 신청해주세요. 식품 적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합동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분들께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야간 단속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음식점 위생 청결 유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에 기여해 주세요. 과도한 냉방은 건강을 해치고 전력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를 유지한다면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기업 등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략 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전략 시설 설치 시 융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융자 규모 150억 소진 시 종료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고요. 보급업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가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되는 무더위 쉼터 잊지 말고 꼭 이용해주세요. 종로구에서는 6월 13일부터 2인 이내 소규모 가구를 위해 기존 1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신규 제작 판매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고민이라면 유용한 미생물인 EM으로 해결하세요. EM은 전용 수거 용기에 EM 발효액을 분무하고 용기를 밀폐하면 됩니다. EM 발효액은 2리터 크기 빈 페트병을 준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은 재산세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고요. 재산세의 경우 모든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편의점,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는 이택스, 위택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납부하실 수 있고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까요. 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의류제작 공제기술자 양성과정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까요.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중장년층의 불안한 미래를 제2의 전성기로 바꿔나갈 50플러스 종합지원 정책을 함께 만나볼까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50플러스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컨트롤타워로 마련된 50플러스 재단과 특화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50플러스 캠퍼스, 지역기반 활동공간 50플러스 센터 등 3개 축으로 준비된 이 정책은 일하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50플러스 세대의 고민을 반영해 교육과 일자리 제공, 문화 등의 영역을 지원합니다. 인생의 막 재설계를 돕기 위한 50플러스 인생학교, 맞춤형 심화과정, 50플러스 컨설턴트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향후 5년간 35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인생 비전을 돕는 50플러스 인생학교, 인생 재설계 상담사를 양성하는 50플러스 컨설턴트가 운영되며 50플러스 캠퍼스와 센터에서는 강좌를 진행하고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2막 일자리는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앙코르 커리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인생 2막 일자리는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로 나뉘어 공공일자리의 경우
2020년까지 1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한편 민간 일자리는 서울형 앙코르 펠로우십과 신개념 일자리 발굴 확대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모임에 공간과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 활동과 프로그램 공모도 진행합니다. 이후 50플러스 재단을 중심으로 재무, 일, 배움, 가족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그물망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의 문제를 파악,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이 직접 도시재생 현장을 찾아갑니다. 창신숙인 도시재생 현장 시장실은 7월 20일 오후 2시, 행촌 도시재생 현장 시장실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달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여름날 강 위에서 배를 띄운 채 자연을 즐기는 풍경이 담긴 그림인데요. 시원함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담긴 이 작품은 1961년도에 그려진 무제입니다. 강한 붓터치로 표현한 나무와 비교적 부드러운 필치로 표현한 원경의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그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질병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 일사병 등 여름철 질병 예방법을 숙지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종로사랑,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